Everybody want ice cream. Rock, come on, rock me, baby, rock. Yes, ice cream, you scream. Everybody want ice cream. Rock, come on, rock me, baby, rock. Has he ola? Has he ola? Who's he gola? Who's he gola? Everybody say Julio. Julio, ice cream, you scream. Everybody want ice cream. Rock, come on, rock me, baby, rock. 안녕하세요. 최민호의 아이스크림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 추석은 유난히 쓸쓸할 것도 같습니다만 가족들과 함께 마음만이라도 오붓한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도 추석철에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는 어렸을 때 차례상에 김치가 없는 것이 참 의아했습니다. 조상님들께 김치를 드리면 안 되나? 그때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답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예전 유교 문화에서 차례를 지내는 예법이 쓰여 있는 책이 있는데 가래집남이라는 교과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래집남을 쓸 적에는 우리나라에 고춧가루가 없었을 때죠. 왜냐하면 그 고추는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에 전해졌으니까요. 그러니 붉은 배추김치를 올릴 수 있는 내용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도 김치를 올리면 안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김장김치를 맛있게 담가주셨는데요. 우리 어머니 제사상에 또는 차례상에 김치가 없었으면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례상도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차례상에는 조, 율, 시, 이라 해서 대추, 밤, 감, 배를 꼭 넣는데 왜 상차림에 이 과일들을 빠져서는 안 될까요? 저는 이 과일들이 가을에 나는 과일이라 그런가 싶기도 했었는데 결혼식 후에 폐백 때에도 대추, 밤 이런 과일들은 어른들이 꼭 새신부 치마폭에 던져주곤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을철 가을이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은 그러더군요. 대추는 씨가 하나라 왕을 뜻하고 밤은 껍질이 세 개라 삼정승이고 감은 씨가 여섯 개니 육판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벼슬 순서대로 조, 율, 시, 이 이렇게 상에 꼭 놓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참 그럴듯하게도 들렸지만 씨가 한 개인 과일이 어디 대추 하나뿐인가 라고 생각하면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책을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것은 그 과일이 벼슬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대추는 암수가 한 그루인 나무로 꽃이 피면 꽃마다 열매가 열립니다. 대추나무에 대추 열리듯이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자손이 아주 많은 집을 말하지요. 대추는 번성하는 자손을 뜻하는 과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해 볼 때 밤도 참 신기한 과일이었습니다. 밤은 신기하게도 밤을 신으면 싹이 나와 큰 나무가 되어도 뿌리 끝에 그 씨앗밤이 썩지 않고 그대로 매달려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례상에 밤을 올리는 것은 부모님과 조상을 잊지 말고 다시 말해 근본을 잊지 말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감나무 또한 참 희한한 나무입니다. 감을 심어 자란 나무에서는 감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요즘 젊은 어린 세대들은 이걸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감나무에서는 아주 짧고 넓은 고요미라는 열매가 열리지요. 그래서 감을 따려면 그 고염나무에 감나무 가지를 접을 붙여야 감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좋은 배필을 얻어서 좋은 자손을 두라는 축복의 뜻이 있는 과일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조상들의 통찰력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차례상뿐만 아니라 폐백상이나 아이들 돌상에도 조율시의 과일을 고여서 이렇게 올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추석상의 과일이
반드시 먹기 좋고 맛이 있어서가 아니고 가정의 번성과 행복을 비는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과일을 놓는 순서가 집안마다 또 약간 다른 것이었습니다. 대추, 밤, 감, 배, 조, 율, 시, 이 순서도 있지만 배를 감보다 먼저 놓는 집안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왕은 이씨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한자로 쓰면 바로 이자를 쓰지요. 그래서 이씨 가문에서는 감보다 배를 먼저 놓아서 조율이시로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집안에 따라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제사상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라는 말이 여기에 나온 것 같습니다. 요즘은 추석이라 해도 차례를 지내는 가정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종교상의 이유도 있겠지요. 그러나 미신적인 이유에서라기보다 가정의 행복과 번성을 뜻하는 의미에서 대추, 밤, 감 등의 과일을 생각한다면 차례를 돌아가신 조상을 위한다기보다는 살아있는 자손들을 위하여 지내는 의미도 숨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뜻 평범해 보이는 추석상의 과일 속에도 늘 그 의식 속에는 자손의 번창과 가족의 행복을 빌어마지 않는 이 비밀의 과일을 다시 한번 맛보면서 올 추석도 코로나라고 하지만 온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마음이 보름달처럼 가득하길 기원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